네, 이런 경우는 손목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, 손가락 관절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, 경추 디스크 때문에 손가락까지 아픈 건지, 기타를 치시거나 가야금이나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뭐 손이나 어깨, 팔 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, 직업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치료를 미루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기 일을 오래 하실 수 없습니다. 더 유난히 더 통증이 있었어요. 근데 첫날 딱 오자마자 원장님이 그 레이저 시술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언제 그랬는지 너무 가벼워지고 손이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레이저는 아무 느낌 없어요. 그거를 쏘는 동안은 아무 느낌 없는데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개운해요. 그래서 참 신기하다. 그러다가 한또 시간이 흘러서 몇주 있다가 한번더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완치됐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개운하게 손이 자유로워졌어요.